터프 라이브 캐셔 캐셔 서울 캐셔 집사야 서울 캐셔 잘 다녀와 알았어 반려동물 출입 불가 집사는 집사하느라 짐 못 싸. 와, 오빠 너무 예쁘다, 이거. 와, 이거 좋다, 오빠. 와, 이거 좋다. 이런 거 좋다. 튼튼해 보인다, 그치? 캣튀. 와. 싸진 않아. 뭐, 근데 너무 예쁘긴 하다. 하나 4,000원 4개 많은데.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 환장하겠다. 예, 예. 진짜. 어, 우리. 우와! 네, 이 정도면 안 돼요. 이거 예쁜데? 애들 집 안에서 노는? 네, 뭐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예쁘고, 그치? 콜베트 윈슨 매트. 콜베트. 아, 오빠야, 오빠야, 먼저 봐. 카펫입니다. 스크래치 카펫이에요. 어? 스크래치. 대박이다. 이거 잘라서 쓸 수 있는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요 정도까지는 그냥 연구적으로 거의 사용하기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스팀 주위가 잡아주면서도 뜯기지가 않아요. 이걸로 다 하고 싶지? 이걸로 다 하고 싶다. 한 줄짜리도 있네. 이거 같은 경우는 주방 매트 쓰시기에 너무 괜찮아요. 주방 매트 애들이 다 뜯어놓잖아요. 이거 쓰시기에 너무 괜찮아요. 어, 괜찮다. 근데 가격이 없네? 물어봐. 비싸니까 안 붙여놨겠지. 쌌으면 자신있게 붙여놓는데. 큰 게 18만 5천원. 그러니까 가격을, 나는 가격, 이런 데 와서 가격을 오픈 안 하는 건 난 이해가 안 가. 여보, 애들 못 먹게 막, 이 단코를 위해서 이거 있어야 되겠다. 자석이야? 자석은 아니야. 아린 알지? 다 여는 거. 아린은 손으로 다 쳐버린다, 저거. 이야, 이거 꽝털 아니야? 꽝털? 와, 이거 환장하겠다. 환장하겠다. 꽝털이야, 꽝털. 환장하겠다. 3만원, 3만원. 그거 사면 된 거 아니에요? 환장하겠다, 어떡해. 와, 이거 환장한다, 진짜. 근데, 오빠, 웃긴 게 뭔지 알아? 어떤 비닐을 해도 다 아린에 똑같다는 거야. 맞아. 우와, 이거 환장한다. 와, 3개만 원 알아놓자. 3개만 원. 아까 저기는 4개만 원이었어. 아... 저희는 처음 보시는 네. 사용법을 살짝 알려드릴게요. 고양이만 키우시는 거죠? 강아지도 네. 자, 이거 강아지, 고양이, 사람이 같이 쓰는 살균소 패치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이제 여름철에 냄새나고 세균 있는 거 관리할 때 쓰실 건데 애들 몸에 닿아도 돼요. 산책 갔다 오거나 모래에서 배변하고 내려올 때 손발이나 몸이나 항문에 뿌려서 세균 잡을 때 많이 쓰십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분사했을 때 우리가 입에 이렇게 실수로 갖는 거예요. 나 이거 딱 이거 사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네 개 이거까지 판때기까지 판때기는 여기 거고 여기서 파네 아 여기서 파는 거였네 오빠 아. 이거 어때 동그란 거 어 아, 네.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지 엄청 좋아하셨지 저희 이거는 다 따라 쓰실 수 있어가지고 운동화 세트 파듯이 무작위 해주시면은 비용이 많이 안 일어나고 한 3년 정도 쓰실 수 있어요. 어 여기 난리 나겠다. 어우 난리 나겠다. 이제 하루도 못 가 애들한테. 새 잡고 난리 났다. 자 만져보시고 선생님 물 풀림이 없습니다 오늘. 아 너무 좋다. 나도 만져봤어. 안녕하세요. 하나에 17,000원인 것 같아. 하나에 만져. 하나에. 그러니까 네. 엄청 세니까 아리야 우리 아기 우리 아리 여기 있었어 아 종이구나 아, 종이 방석이네 이렇게 양쪽에 턱받이가 있고 하는 우리에게도 쓰시는데도 이거 단코가 뜯는다 아 캣타워는 비싸 오빠 7만 원짜리 사다 보니까
그런 거 비싸게 느껴져. 우선 패턴은 당근이지. 한번 받아갈게요. 뭐 찾아? 여기 무슨 세계 과자 파는 아 세계 과자 세계 과자 전문점. 아... 내가 먹을 것도 하나 없는데. 어 이거 애들 좋아하겠다. 에헤. 아 허진아 좋아하는 것. 오. 딱 잡으셨죠? 오. 흔적이 안 남아요. 한번 밀어봐요. 리필이 필요 없어요. 이불이랑 옷이랑 머리카락 오. 청소하시고 더 이상 청소가 안 되면 씻어 쓰는 거예요. 어디를 닦아도 끈적임이 없어요. 얘가 물을 만나면 이렇게 만져보세요. 점성을 다 잃어버려서 머리카락이랑 먼지가 강아지 털 이런 게 다 떨어져 나가고 고양이 털이에 1분이면 마르는데 기다리기 힘드니까 수건에 닦아주잖아. 그러면 점성도 다시 살아나요. 어, 얼마인데요? 가격은 4만 원. 리필용은 아예 팔지도 않아요. 그쵸 그쵸. 거를 리필이 필요가 없어서 오빠 생각해보자. 어어. 좀 더 보고 올게요. 쓰세요. 오빠야. 오빠 이거 물 너무 좋다 근데 이거 물 이거. 이게 너무 난 좋은데 이게? 안 돼. 어 귀여워. 이거 뭐야? 야광 같은데. 철저히 캐셔다. 어? 철저히 캐셔야. 어. 어머 예쁘라. 오빠야 너무 예쁘다. 어 이거 뭐야? 간식 먹는 건가 봐. 어. 밥. 여기 거들인데 애들 천천히 먹어.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쁜데 저거? 이거 너무 예쁜데? 그림자 때문에 아이들이 호기심을 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수량이 되게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오빠 나 이거 너무 좋은데? 집에 있잖아. 집에 있어서 저게 더 예뻐. 싼 것도 아니구만. 이거 너무 예쁘잖아. 집에 있는 걸 뭔 차이 나. 아니 근데 집에 있는 거는 먹는 거는... 거 똑같지. 사람 역시. 오빠 이거 얼마 안 해. 180만 원 이거 하나 살까? 무료 배송인데 180만 원이래. 아 100만 원 넘잖아. 가며집을 저겠다. 우와 TV장. 이거 좋은데? TV장 별론데? 난 약간 이런 거 싫어해. 이런 거. 이런 거. 구불구불한 거. 오빠야, 코코 가방 어때, 이거? 좋지. 그치. 비싸네. 우리 거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지금. 너무 오래 써서. 몇 배는 비싼데. 당연히 좋지. 얘가 훨씬 편할 것 같은데? 바닥이. 아. 5만대. 25만원, 22만원. 캠핑용품처럼 조립 잘 되는 게 미끄러다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립 잘 되는 게 무슨 의미야? 캠핑 다닐 때 가져갈 것도 아니야. 아니야. 아, 좀 그런 시선을 바라보지 마. 아니 나는 의문점이 생기니까. 어, 어 카페테리아 있다. 어 타코야끼 타코야끼. 어. 어 소떡 소떡. 어 고양이 안 되지 않아 원래? 어떻게?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어떻게 들어왔지? 공평하지 않네. 그래, 공평하지 않네. 고양이 신문? 고양이 신문. 저기 줄 섰어. 이벤트 존. 12시에 이벤트라고 했거든. 어, 몇 시야 지금? 사료 주나 보다. 사료인데 뭐. 지금 몇 시야? 지금 12시. 줄 서서 받아갈까? 별거 안 줄 것 같은데. 뭐 줄지 보자. 굴려야 돼. 안 되면 안 주나 봐. 아, 천 원 내야지 주는 거네. 아, 천 원이 내야 된다. 가자. 천 원 내더라고. 갔어. 아, 뭘 볼 수가 없으니까, 오빠. 아, 뭐 보고 얘들아, 뭐 먹을래? 할 수도 없고. 다 잘 먹겠지, 애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처지거나 어, 이거 뭐야?
뭐가 있어야지 경품을 주는 거겠지? 여기 있네, 돌림판. 5만원 이상 사서 영수증 인증된 사람만 주는 거네. 철저히 상업적이군. 캔 양말. 캔 양말. 이쪽에서 마스크팩 받아가실게요. 오빠도 해봐. 저희 여성분들 대상 거고 설문조사 해드리고 있어서. 네. 아. 설문조사 해야 되네. 아, 이게 조건이 있었구나. 당첨 안 되면 바로 폐기차를 해드리고요. 문자 가는 것도 없어요. 당첨되신 분들만 전화해드려요. 이거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이거였어, 이거였어. 비닐로는 다 알이지. 별거 없다 생각보다. 금방 보네, 여기는. 캠핑이 재밌네. 가격도 안 써있어. 가격 안 써있으면 비싼 거야. 아니, 어제까지 이제 우리 생활비 회의하다가 여기서 이제 막 소비할 기분으로 온 것도 아니니까 이게 캠핑 페어처럼 막 내가 쓸 물건을 보는 것도 아니니까. 야, 하지야. 애들을 위해서 왔잖아. 뭔가 흥이 안 나. 아, 돈이 없어도 내 물건을 사는 거면은 흥이 나는데 애들 물건이라 흥이 안 난다. 아, 그러니까 내 물건을 쓰는 거면 돈이 없어도 약간 가능성? 막 어떻게 해서든 용돈 쪼개서 뭐 조그만 거라도 사거나 아니면 먹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는 확실히 반려동물 용품들이 사실상 반려동물들은 신경도 안 쓰는 디테일 싸움을 하는 거잖아. 색감이랑 뭐 디자인 뭐 이런 것들로. 사람 욕심이야, 오빠. 그러니까 우리도 즐거우려고 이런 캐슈가 있는 거야. 우리 반려동물들과 함께 살면서 내 보기 좋은 것도 내 돈 들여서 내가 돈 벌어서 살려고 이런 쇼가 있는 거야. 물론 모든 이런 페어들이 상업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지만 수도 많이 없어. 캠핑 페어랑 느낌이 너무 달라. 그지? 뭔가 축제의 느낌이 안 나. 사람들 그래. 얼굴이 밝지 않아. 이게 그래. 다 자기들 쓸 게 아니어서 그런 거야. 자기들 쓸 게 아니고 아유, 사줘야지, 이러고 사는 거야, 다. 생각보다는 진짜 그렇게 재밌진 않다. 진짜. 이게 약간 보통 페어들이 그 브랜드나 제품의 홍보 쪽이잖아. 여기는 그냥 여기서 팔목 쪽이 더 큰 거 같아. 현장 판매 쪽이. 펫타워도 여기 많이 있잖아. 예쁜 것도 많이 있어. 근데. 우리는 거의 당근으로 캣타워 좋은 거 구매하거나 아니면 만들거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은 안 맞아. 이게 꼭 비싸서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디자인이 깔끔한 걸 좋아하는데 뭐 약간 구불구불하게 돼 있는 그런 디자인들 있지. 괜히 그런 디자인을 넣어서 가격이 높아진 거야. 나는 그냥 깔끔하게 딱 스탠다드하게 딱 이렇게 깔끔한 게 좋은데. 그거 요즘에 다 CNC 가공이잖아. 맞아. 컴퓨터로 사람... 하는 거잖아. 캐쇼는 아쉽다. 그리고 반려동물 입장 안 되는 것도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분위기야 이런 거야. 우중충한 거야. 보통 고양이들도 나올 수 있는 애들은 그 가방 안에서 잘 있으니까 나올 거 아니야. 또 나온 사람 있었어, 유모차에. 맞아. 그러니까 그건 또 뭐야. 안 될 거면 다 입장이 안 되던가. 이동장에 해서 하면 되냐고 물어봤을 때 안 된다고 하더니. 우리 오늘 불만 그거야? 맞아. 보통 그런 것 같아.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매대에서 장사하는데 가격표를 오픈 안 했다. 이거는 가격 경쟁에서 조금 자신이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본인들이 파는 제품이 이 정도 값어치 이상을 한다라고 하면 자신 있게 가격표를 공개하잖아, 보통. 근데 가격표도 오픈을 안 해놓고선 그런 식으로 물어봐야지만 알려주는 형태는 너무 불편하지, 그런 건. 묻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건너뛰고 싶어, 그런 것도.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고? 난 아이야. 물어보기 싫잖아. 싫어.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아니, 당연히 물건 파는데 가격부터 궁금하지. 덕후 라이브. 근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소음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시원한 바람에 놓은 건데 온도 40도까지 조절돼요. 근데 고양이 색 개 하나면 진짜 필수예요. 있으면 신색이에요. 근데 말리는 것도 말리는 건데 에어 샤워 기능이 돼요. 위에 얘는 공기청정기 필터. 강아지들 산책 갔다 왔을 때 꽃가루 미세먼지 다 묻잖아요. 그리고 고양이들 털 그거 다 잡아줘요, 이게.
털 집진 기능이 있어요. 뒤로 털을 다 모아버려요. 쿠쿠. 네, 쿠쿠넬로예요. 쿠쿠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 렌탈이 가능한 거예요. 렌탈 월 4,900원. 일무약중 60개월로 하시면 4,900원이에요. 60개월 안에 고장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S는 전부 무상이에요, 렌탈은. 똑같은 문제로 3번 이상 고장 나면 새 제품을 바꿔줍니다. 감사합니다. 60개월이면은 12로 나누면 5년. 5년 동안 월 4,900원? 카드가 조건이 있네. 카드 얘기를 해보자 그럼. 카드를 물어보자 그럼. 제휴 카드는 어떤 카드 회사예요? 우리 카드인데. 아, 우리예요? 우리 카드가 있어요. 아. 신규 발급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네. 월 얼마 사용? 30만 원이요. 그리고 하시게 되면 제가 캔디 비누 보내드릴 거예요. 캔디 비누 작은 거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 넣어보면. 캔디 비누요, 비누? 네. 네, 제가 방남에 많이 다니면서 제가 얻은 꿀팁이거든요. 그래서 캔디 비누는 영구적이잖아요, 향이. 원래 아로마 키트를 넣으세요. 근데 그거는 비싸기만 비싸고 오래 못 가요. 근데 캔디 비누는 넣어놓으시면 거의 평생 쓰신다고 보시면 그러면 여기 넣어놓고 쓰시면 안에 캔디 병 싹 돌아서 환장해요. 또 억양은 경상도 분이시네요. 네, 경상도 창원이. 창원. 저 창원이세요? 네.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집에 가면 돼, 이제? 가자. 아리는 지금 에어샤워 중입니다. 그 다음 단코 기다려. 그 다음은 단코.